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런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유가 관련주들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엑손모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3월 4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시장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4월에도 증산보다는 현 수준의 생산 계획을 유지할 거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4월 인도 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4% 정도 넘게 오르면서 63.83달러에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일단 3월 4일 기준이고요. 4% 넘게 올라서 지금 63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최근에 3개월치 흐름만 보셔도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여기서는 조금 주춤했지만 최근에는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별 시세로 따져봤을 때도 올해 들어서는 50달러 후반선 그리고 60달러 선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전일 미증시에서도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이런 정유주들의 주가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부터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최대 석유 메이저인 엑소모빌이고요. 종목의 티커는 XO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영웅은 글로벌에서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에 가볼게요. 제가 빈 화면에 띄워놨고요. 여기 돋보기 창에서 같이 해볼게요.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종목 코드 아까 뭐라고 했죠? 엑손모빌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XOM 이렇게 하면 엑손모빌에 대해서 나오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살펴보면요. 약 2485억 US달러로 한화로 치면 약 281조 원 정도 됩니다. 이2010 화면에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현재가는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거는 차트거든요. 종합 차트도 볼수 있고, 뉴스, 재무, 적정 주가, 투자 의견, 배당, 기관의 비중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별이나 차트는 여러분들이 영웅문 4에서도 보는 화면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화면들 제가 또 오늘 어떻게 자세하게 볼수 있는지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엑손모빌의 재무 현황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일단은 2019년 결산하고 2020년 3분기만 지금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할 때는 2623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2623 화면에서는 재무 현황을 볼수 있는데, 손익 계산서를 볼수 있고 연간 분기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분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2020년 3, 6, 9월이 나오고 있죠. 1, 2, 3분기가 나오는데 2019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총 매출이 확연하게 지금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3분기 들어서는 2분기 때보다는 좀 올랐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수 있고, 순이익도 지금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또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해서 매출이 좀 저조했었는데요. 한편 최근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또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10 해외주식 현재가창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현재가창에서 뉴스도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뉴스를 누르시면 최근에 올라온 리포트라던가 뭐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한번 3월 4일자 뉴스를 볼 텐데, 여기 볼게요. 3월 4일에 요번에 지금 최근에 미국의 텍사스주 비롯해서 북미 쪽에서 진짜 기록적인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이런 원유를 생산하는 공장에도 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3월 4일 기준으로는 이 텍사스주 베이타운에 있는 이 엑손모빌의 공장이 생산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아무래도 이 기업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요 종목에 대해서 IB들의 투자 의견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엑손모빌에 대해서 여기 보면 MKM 파트너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유 생산량 증가와 다운스트림 화학제품 부문의 이익률 개선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자체를 56달러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주요 평가 기관들의 의견을 또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바로 2663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검색창에다가 2663 검색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이 엑슨모빌에 대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3월 4일자로 많이 나와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매수 의견, 목표가 60달러 제시를 했고요. MKM 파트너스 조금 전에 살펴봤고 시티그룹은 보유 의견 제시했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53달러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메릴린치가 매수 의견 제시했는데 지금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했는데 목표가를 84달러로 가장 높게 좀 잡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2663 화면에서는 투자를 하시기 전에 주요 기관에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 세우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63까지 알아봤고요. 최근에 또 이 엑소모빌은 사실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 고배당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배당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잖아요. 이 배당 현황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바로 2653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2653 검색해 볼게요. 자, 먼저 US 달러 기준으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것도 2021년 1월 말에 공시가 나왔고요. 연간으로 지금 배당금의 현황과 배당 성장률, 배당 성향을 또 보면 연간 배당금 꾸준히 지금 늘려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연간 배당금은 3.4800 이렇게 달러로 나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53 화면도 꼭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엑소모빌의 주가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0601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종합차트를 제가 쫙 띄워볼게요. 여기에 0601 검색해서 엑소모빌의 차트를 열어봤어요.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3월에는 진짜 국제유가 코로나 때문에 한창 심했을 때 뭐 국제유가도 폭락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때는 주가가 30달러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다가 또 이렇게 한번 하락을 겪다가 지금 들어서 이 유가가 좀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까지는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거래일만 보더라도 거래량도 많이 실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59달러 선에서 마감했다는 것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소모빌에 대해서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엑소모빌 작년 9월에는 또 90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이렇게 퇴출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주요 평가 기관에서도 앞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이라던가 경제 재개 기대감 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엑소모빌을 비롯해서 이 정유주들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영웅문 글로벌에서 뉴스라던가 주가를 통해서 함께 좀 비교해 가면서 좀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엑소모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시간에 다양한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까지 준비해 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